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 아쉽게도 제가 특별히 장만한 마이크가 충전이 안 되어 있네요. 일단은 노트북의 기본 마이크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원래 5시에 교육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고요. 이것저것 개발할 게 있는데 부품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아직. 예, 시간이 약간 비어가지고, 과연 어떤 영상을 올릴까 잠깐 고민했다가 제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동영상 쭉 봤더니 이게 있네요. 급발진은 없다. 이게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원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 무인은 아니죠. 사실은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맞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시리즈로 뭐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저 영상을 딱 올렸는데, 아, 그 당시에 악플이 너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요. 사실 유튜브가 악플이나 이런 거 관리를 잘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 하는 악플들은 유튜브가 다 차단을 해줘요, 대부분. 물론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서 쭉 보면 억지로 보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일반적인 악플들은 뭐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대부분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셨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악플들이 저 당시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 시리즈를 이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산업 쪽의 개발 이거 안 하기로 한 지가 몇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를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저 영상 시리즈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올린다? 이게 그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동차는. 고전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나라잖아요. 할 얘기도 많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제가 아마도 한 20분 정도, 길어야 30분 정도 영상을 녹화할 것 같은데, 네, 이건 닫고요. 저 시리즈를 다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일종의 기록?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이쪽으로 자율주행이 가야지 된다? 뭐 제안? 뭐 이런 거 잠깐 얘기하고요. 원래는 이 시리즈가 한참 가야지 되는데, 예,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는 급발진인데,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은 급발진, 요 내용을 잘 알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제가 문자가 하나 왔는데, 대꾸 한 번만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편집해야지 되는데 말이죠. 죄송하고요. 일단 전화기를 최대한 옆으로 치우고 음소거를 해놓고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급발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얘기도 뭐 짧게 한다면 짧게 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몇년 전, 뭐, 테슬라가 나오는 시점쯤은 자율주행이 상당히 정말 스페셜한 영역의 이야기였는데, 제 회사가 ASAPVA.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형식적으로 있지만, 요 VI가 사실은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그랜드 챌린저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경주 대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2회차 때이 회사를 만들면서 저도 이쪽으로 가려고 VI를 달고서 창업을 하긴 했는데, 예, 뭐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됐고요. 지금의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비전이죠. 카메라. 근데 이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 있잖아요. 정말 한참 달렸는데 다른 차가 안 보이네?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정말 넓은 나라. 밀집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는 요게 끝인데,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도 사실 뭐 뉴욕이나 맨해튼 뭐 이쪽 가면은 차량들이 많죠. 예, 그런데도 해당돼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대요. 플러스 알파가. 이게 뭐냐면, 군집 제어라고 보통 얘기들 했었거든요. 군집 제어. 그러니까는 일종의 라인 트레이서죠. 도로에 딱, 한적한 도로에서는 요두 가지로, 요걸 A라고 할게요. 이걸 더한 거를 B라고 하고, A 모드로 한적한 도로를 가요. 집에서 나와서 한적하게 가다가 차들이 많이 몰리는 메인 도로쯤에 딱 가면 B 모드로 전환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차들을 줄줄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죠.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자동차 도로의 상황이 엉망이 됐어요. 자동차끼리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차선이 한 3차선, 4차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상위 차선이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뭐 4차선만 하죠. 반대로 오는 차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선은 정말 급한 사람들이 가는 차선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속, 솔직히 말이 정속이 저속이죠. 저속에 가까운 차들이 1차선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택시들. 그냥 1차선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차선에 차가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이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 급한 차들은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추월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되는데 그 원인은 이 차들이잖아요. 2차선, 3차선 내려가서 빠르게 슉슉 가면 천천히 달려야 되는 운전 미숙자나 여유가 있거나, 천천히 가는 게 운전 습관이 맞는 사람들은 안전 운전이다 생각하고 2, 3차선, 4차선까지 내려가는 이런 분들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사고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올라가면 또그 올라갈 때또이 차들이 웃긴 게 상황이, 아, 내가 길을 막아서 다른 차가 추월하는구나. 추월 들어오니까 살짝 속도를 줄여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정속 유지하는 거죠. 내려가서 사고 위험, 들어갈 때 사고 위험. 그리고 이거를 추월 안 하고 그냥 뒤를 줄줄줄 따라가면 도로 상황은 흐름이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운전해야지 되는데, 당연히 이 정도 속도로 가야지 되는데, 이 차가 갑자기 안 가고 있으니까 뒷차들은 갑자기 살짝살짝 급제동을 해요. 살짝살짝 급제동이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합쳐지고 합쳐지면 맨 뒤쪽에 있는 차는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추돌사고가 나죠. 요런 차들이 문제인데, 요게 이렇게 운전하는 방식이 사실은 섬나라의 운전 방식이에요. 관련 자료 영상을 틀어드리면 좋은데, 오지에서 차량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뭐 그런 방송들 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비탈길을 난동으로 이제 산 비탈길을 이렇게 줄줄줄 큰 트럭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영상들 TV에서 보시죠. 보셨죠? 보신 적 있죠? 거기서는 추월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해안도로에 바다 이렇게 막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낭떠러지 위험한 도로에 해안도로가 많은 섬나라들에서는 추월하면 안 돼요.
앞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추월했다가는 이 사람도 추월한 사람도 위험하고 추월당한 사람도 위험하고 반대쪽에 오는 차들도 위험하고 예. 그리고 운전 미숙자는 최대한 도로 안쪽에 붙어서 간다.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차선이 돼버리는데 운전 미숙자 초보자들이 1차선으로 가는 이유는 잘못된 운전에 대한 정보를 접했거나 극도의 이기심이 있거나 왜냐하면 2, 3차선, 4차선은 도로에서 갑자기 뭐가 차가 나오거나 무서워. 2, 3차선은 한쪽만 보지 않고 양쪽을 다 봐야지 돼. 무서워. 근데 1차선은 천천히 편하게 다닐 수 있죠. 한쪽은 다른 차들 없고, 2차선 한쪽만 신경 쓰면 되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 봤더니 앞차가 길을 막는 게 아니고 앞차들이 쌩쌩 없어지네. 앞이 뻥 뚫렸네. 아주 상쾌한, 편안한, 안락한 운전을 할수 있네 하고서 1차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차들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의 도로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예. 극도의 이기심의 집합체죠, 완전히. 이런 차들이 없어져야지 되는데, 요거를 자율주행으로 바꾸고 군집제어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군집제어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천천히 가는 이유는 운전을 잘 못하고 이 정도 속도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80km라고 적혀 있으니까 80km 이내로 달리면 난잘 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거고. 군집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적정한 속도를 상위 컨트롤러가 내려줘요. 그리고 차간 간격도 정확하게 딱딱 맞춰주죠. 그러면 나는 빨리 가고 싶어, 나는 늦게 가고 싶어, 제가 길을 막아, 제가 위험 운전해, 제가 갑자기 칼치기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각자 맞게 2차선에 갈 차들은 2차선 가고 3차선 갈 차는 3차선 가고 3차선으로 이렇게 하위 차선으로 내려갈수록 뭐 화물차 같은 거, 큰 트럭 같은 거 저속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차들이 가는 거잖아요. 특수 차량들이나 예, 다 제어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앞쪽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에 싱크홀이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앞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지금은 뒤에서 영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앞에까지 와야지 한 바퀴 느리게 반응을 하는, 예, 제동이 되는 건데, 군집제어를 하면 바로 통신으로 모든 차량들한테 그 정보를 주거든요. 그럼 당장 뒷차들은 멈추게, 속도를 줄이게 하지만 저 뒷차들, 한참 뒤에 저 뒷차는 야, 여기 공사하고 위험하고 막히니까 차라리 옆길로 가.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다른 우회도를 가. 그러면은 도로에 막힘이나 이런 게다 관리가 되고, 안전은 물론, 예.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경제성에 대한 얘기는 십수년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저속 차량이 길을 막아요. 이 사람들은 연비 운전한다고, 야, 5만 원 넣고 이렇게 연비 운전하면, 3만 원만 넣어도 돼, 한 달에. 얼마나 저렴한데, 나 2만 원이나 아껴. 하고서 저속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만약에, 이 뒤에 100대? 사실은 더 많지만, 100대라고만 하죠, 100대. 100대가 이차 때문에 목적지를 30분씩 늦게 간다. 그러면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만 해도 5천 원씩 하고, 5천 원에 100대니까요. 50만 원씩, 매 시간 50만 원씩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은 범위고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길을 막는 차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과속 운전이 더 나쁘죠.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낸다? 아, 이거는 뭐이 정도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나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과속 운전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최악의 빌런은 지금 상위 차선을 막고 다니는 저속 차량들.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자율주행인데, 이게 군집제어가 돼야지 된다.
이겁니다. 일단 요거까지 얘기하면 뭐꼭 하고 싶은 얘기는 했어요. 물론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가 훨씬 많지만 요쯤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아이고, 지우고 이걸 보여드려야지 돼요, 이거. 요게 마차의 길이거든요. 마차의 길로 검색했더니 구글에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요런 거죠, 이런 거. 야, 나무가 없는. 왜냐면 나무가 있는 곳에 말이 갑자기 놀라갖고 막 달리기라도 하다가 어디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말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나무 같은 거 없고, 그냥 뭐가 없어지네, 그냥. 평온이 최고죠, 이게. 뭐 이런 거 나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래 막 숲의 옆길이고요. 이거는 요즘 길이죠. 포장된 길이잖아요. 요즘 도로죠, 요즘 도로. 사실은 마차가 다니던 시절은 좀 전에 봤던 그런 거나 다 요즘 것들. 아, 요런 거. 요런 게 원래 진짜 마차, 말이 다니는.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자율주행 마차의 자율주행이죠, 완전히. 예, 요런 길이거든요, 길. 근데 말입니다. 최초의 자동차, 요걸 봐야지 돼요. 요런 것들 보세요. 이제 요 최초의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되었고, 좀 달리자 싶으니까 차를 위한 도로를 만들었죠. 저 뒤에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분명히 마차일 때는 나무가 없고 평원이었죠. 드넓은 평지. 근데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면서 가로수가 생겼어요. 가로수. 왜냐? 신기하게도요, 자동차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최초의 자동차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고장이 났어요. 잘 달리다가만 일부 고장 있죠. 아예 그냥 고장나서 처음부터 안 달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달리고 있는데 고장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동차 자체가 그래요. 모든 기계가 그래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계는 다 고장이 나요. 꼭 최근에 전자식 자동차에 무언가가 달려서 급발진으로 사고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자체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도로 옆에 이런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왜 심어놓은 걸까요? 왜 심어놨나요? 가로수들. 요즘 도로는 가로수 아니고 이제는 펜스가 아예 쳐져 있는 도로도 많고요. 아예 그냥 옹벽이 쌓여 있는 도로도 있죠. 자동차처럼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든 기계는 늘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가로수를 심었거든요. 이렇게 달리다가 고장이네 하면 가로수에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거를 안 하고 고장이네 이상해 차가 막 가는데 멈추지 않아 하고서 길 따라 계속 가고 처음에는 분명히 30km 자리에 50km였는데 도로를 살살살살 어쩜 묘기 운전을 잘하는지 다 피해가지고 나중에 100km, 100몇십km를 올라간 다음에 누군가를 불행한 그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 앞에 그 저속 차량들이 상위 차선을 막고 다닌다 그런 분들처럼 예,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죠. 차가 급발진하네 이상하네 하면 바로 세우세요 옆에다 대고 이거 깡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다치겠어 에어백 터지거나 다쳐봤자 본인 혼자 차에 동승한 사람 뭐좀 다칠 수도 있죠 안전벨트 잘했으면 별로 안 다치는데 이걸 왜 멀리 달려가고 저먼 곳에 있는 특정 누군가를 들이받고서 불행한 사고를 만드냐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간혹 야, 그렇게 오랫동안 달렸는데, 야, 이거 이상해. 이거 의도한 것 같지 않아. 무죄야. 이런 판례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살인면허죠, 살인면허. 이거 그 상황을 연기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살인면허를 내가 그냥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상태, 상황, 그 결과를 만드는 판례도 나왔거든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긴 거리를 간 자체가, 이거 원래 운전면허증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인데 발급이 된 거죠. 아니면 중간에 운전면허증이 취소됐어야지 되는데 취소가 안된 사람. 결국은 운전한 사람보다 더 잘못된 건 관리를 하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가 운전면허, 자동차 요 관리를 잘못한 거죠. 중간중간에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다 생략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 생략하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국가 책임입니다. 왜냐?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운전이 잘 했다가도 뭐 연세가 들거나 해가지고 운전, 이제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는 분들한테 면허증을 주고, 야, 운전해.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이유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좀잘 굴러가게 해야지 이제 경제가 돌고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나라니까 뭐 로비를 받았겠죠. 그 회사로부터. 결국은 급발진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대로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급발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로비를 한 행위 때문에 국가가 많은 운전면허증,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운전을 하도록 권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메이커의 잘못, 국가의 잘못. 두 가지가 훨씬 더큰 잘못이고요. 개인적으로 운전을, 사실 이거, 요런,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운전 잘하는 분들은 차가 이상하면 바로바로 세웠어요. 지금 그 급발진 관련돼서 예전에 자료를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영상들 보면, 운전 잘하는 분들은 바로바로 세우거든요. 벽을 들이받든,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든, 나무위주로 받든, 아니면 언덕을 들어받아서 전복이 되든, 바로바로 세워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 그 사고가 터진 사례는 국가에서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래요. 그 뒤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운전 잘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급발진이야. 할 만한 것들은 자료에서 싹 지우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참 운전해갖고 사고 낸 것들은 급발진 조사를 하거든요. 이거 뭐,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운전한 건데, 뭐, 조사해서 결과가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혹시 차가 이렇게 가면, 심하게, 이게 멈춰야 되는데 왜 가지? 하면, 속도가 늘기 전에 바로 세우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차 부서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 제가 자동차 쪽 관련된 영상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릴 테니까, 그, 악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